색소폰 학교 정광호입니다. 오늘은 텅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색소폰을 이제 연주를 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텅잉인데요. 이 텅잉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텅, 이 발음 있죠. 이런 발음을 이제 악기에다가 표출시켜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, 리드에 이제 혀로 이 리드를 혀로 통통통통 쳐주면서, 어떤 우리가 노래에 이렇게 선율이 이렇게 딱 진행됐을 때, 이렇게 텅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텅잉이 무엇인가? 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색소폰은 되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색소폰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도 많고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텅잉이거든요. 텅잉이 무엇인가 한번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텅잉은 말 그대로 제가 소리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투투투투투투 막 이렇게 해서 투 하는 건데, 텅잉을 하는 방법. 자, 텅잉이 뭐냐면 리드 있죠. 여기 아래에 마우스피스 이렇게 넣으셨잖아요, 그렇죠? 한 상태에서 혓바닥, 여기에 한 혓바닥의 끝에 쪽에 여기 부분을, 여기에 이 리드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투투투 하고서 혀로 이렇게 투투투투투 하는 바람으로 혀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 악기를 텅잉을 처음에 하실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, 내가 리드를 혓바닥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. 치고 나가야 되는데, 혀를 너무나 이게 혀가 많이 둔해가지고, 얘를 눌렀다, 너무 이렇게 눌러가지고, 엣 하고서 리드를 잡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텅잉을 효과를 못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텅잉 같은 경우는 뭐냐면, 마우스피스에 입을 집어 넣으셨잖아요. 그쵸? 넣은 상태에서 혓바닥으로 투. 그래서 처음에는 텅잉을 할 때, 투 라는 발음으로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마우스피스 마음 물고, 네, 그 다음에 투. 그래서 혀로 리드를 쳐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텅잉을 해주시면 되는데, 이 텅잉이 이렇게 느리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텅잉을 빨리 해야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되게 텅잉이 어려운 기술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초 때 열심히 텅잉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텅잉 연습은 사실 매일 해도 정말 뭐 틀린 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해도 되는 연습 중에 하나가 텅잉 연습입니다. 꼭 이 텅잉 연습 좀 많이 하셔가지고, 텅잉하는 텅잉이 무엇인가, 텅잉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. 텅잉이 되게 이론적인 걸로 봤을 때 너무 쉽고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고 충분히 그냥 정말 도전적으로 투 이렇게 해서 텅잉을 하시게 된다면 문제없는 텅잉의 기술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텅잉에 대한 강의는 앞으로 강의 여러 강의 찍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강의 계속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강의 보시고 꼭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네, 강의는 계속 이제 레슨 강의도 올라올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곡, 그리고 곡해서 곡 애드립,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강의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